김강 작가님은 누나고 강원 선생님은 형이고. 뭐 딱 형을 갖다 붙여 지금. 어? 내 아들보다 나이 조금밖에 안 맞는데. 아, 뭐 임재범이랑 최민수랑 동갑이시라고요. 선생님, 저번에 공개 방송 3월 5일 날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는 확정된 겁니까? 네, 그 딴지일보 신사옥에서 첫 공개 방송이죠. 첫 공개 방송. 야. 보통 보통 100회 특집으로 공개 방송하는데 우리는 뭐 3회 특집, 4회 특집 뭐 그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후원자 분들 리워드로 방청권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한 200분 정도 되셨어요. 그거를 돌베개 출판사의 고과장님께서 문자로 일일이 참석 여부를 회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사옥 새로운 신사옥. 벙커원이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보다 좀 줄을 것 같아서 후원해 주신 분들의 참석 여부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남은 자리가 만약에 발생할 시에 후원은 안 하셨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 좀 모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저희 클럽 게시판에 공지로 올릴 거고요. 그 댓글은 쭉 순서대로 이제 참석하시고 싶다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빈자리가 몇 개가 될지 몰라서 아직 선착순 몇 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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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나 아까 시간을 말씀 안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네.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이제는 대학로 벙커원이 아니라 충정로 벙커원. 술을 마실 수 있는 벙커원. 예. 술을 마실 수 있는 벙커원. 예. 충정로역 9번 출구에서 20발짝. 예. 아, 이게 중요해. 20발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세권이에요. 아, 그러니까 낮은 포복으로도 갈 수 있는. 굳이 낮은 포복으로. 왜 하필 낮은 포복입니까? 그러네요. 아직 죄송해요. 뭐 갑자기 제가 죄송해졌어요. 쌤이 항상 받아치시다가 그러네요 하니까 뭐 무서워졌어요. 예. 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리워드를 정리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그 모바일 수강권도 있었고 네. 책은 완료가 저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후원하신 분들 중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8분. 그렇게 됐어요. 네네. 이분들을 그래서 돌베개 고과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들 방송에 닉네임 좀 아이디 좀 언급을 해서 제발 좀 입금자를 찾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달라고.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에요. 저 때도 말씀하셨죠. 말했나요? 네. 네, 자신의 신민을 밝힐 수 없는. 그렇죠. 밝히는 순간 큰 세무조사를 당할 위기가 계신 분. 전과가 있으신 분들. 네. 그 범죄자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신 저희 작가님께서 예 다음의 닉네임이고요. 네. 박재현님, 네. 좋은나라님, 네. BJUN0320님, 네. 아지라엘님, 네. 신미경님, 네. JYCHA님, 네. PUDDING님, 네. 08강희진님 네. 이상 8분입니다. 네. 메일함을 열어보시면 이분들은 다음 메일함에 저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워드 관련해서 메일이 가 있으시니까 네. 예, 좀 빠른 회신을 주시길 그래서 리워드를 꼭 챙겨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는 딴지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꼬 깊숙이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깊숙이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깊숙이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깊숙이라 똥꼬 깊숙이로 유명했던 딴지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아, 세상 참. 똥꼬만 깊숙한 줄 알았는데 벙커도 깊숙했네요. 딴지일보와 벙커원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료 사보 벙커 깊숙이 정말 재밌어서 외부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마켓과 벙커원 딴지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명리학은 전 세계인에게 적용 가능한지요? 떠나가는 배님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인에게 공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시간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남반구, 북반구 이제 계절도 정반대고 이러니까. 그럼 이런 경우 음양오행의 원리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명리학이 한계가 있습니다. 북반구 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에이? 아, 그래요? 예. 처음 알았네? 예. 아, 이게 동양에서 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동양의 계절 순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조후, 이제 명리학적 용어로는 조후라고 합니다. 이 조후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반대의 프레임은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는데. 네, 복잡하겠다. 네. 네, 그쪽에 시장에 요구가. 아무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성학은 뭐 어디에 태어나도 다 적용이 됐지만 서구의 점성학은 명리학은 남반구에서 출생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북반구 출생자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나든 중국에서 태어나든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든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를 적용해야 되냐. 그 나라 태어난 시를, 표준시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가령.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 날 며칠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환원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그 태어난 그 나라의 시를 적용해야 돼요. 그 기운이. 그런데 네, 자, 우리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서울에서 12시에 태어났다라고 칩시다. 난 12시에 태어났으면 12시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표준시가 동경 표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12시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진정한 12시가 아니고 동경의 12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몇 시냐면 11시 마이너스 32분. 그러니까 11시 28분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12시는 11시 28분입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이 표준시마저도 우리 걸 못 쓰는지 나 진짜 족 같아요, 이 나라. 선생님, 여기서 질문. 그럼 강원 선생님 앱에서는 그것까지 적용됩니까? 네, 그게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시를 넣으면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산은 마이너스 24분. 부산하고 서울 사이도 약 8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서울생이면 서울에서 난 시간을 동경 표준시에 입각해서 바꿔줘야겠죠. 그게 진짜 시간이니까. 그게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보면 태어난 지역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뭐 부산, 서울. 그 신기하던데 난 지역의 기운이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그 시간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이 넓잖아요. 중국. 그러면 자기가 미국에서 만약에 표준시가 정해져 있는 그 도시에 태어났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약간 벗어난 지역. 그래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표준시가 적용되는 곳에 시차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조정은 길어봐야 뭐 한 30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따라서 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표준시로 시차를 그 수정해 줘야 된다는 것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이거 왠지 이렇게 또 하면은 나중에 저는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에서 저를 낳으셨다는데 말하면서 그좀 그러면 제가 추정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배님의 질문대로 맞습니다. 남반구는요 음양오행 원리가 다르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명리학적인 프레임으로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재밌네요. 남반구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시장에 요구가 없어서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네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닉네임 호롤루이님. 1화에서는 취미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셨는데 선생님 책으로만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건가요? 예, 호롤루이님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여기 관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면
이게 사실 뭐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라면 좀 아무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다들 또 학습에 그렇죠.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량 차이도 있고. 네. 기량, 아니, 기량 차이보다는 아, 뭔가 이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 이걸 사실 이제 신살 중에 김웅관이라는 아, 신살이 그것도 있어요. 원국에 나오네요. 예, 원국에. 예, 이런 쪽으로 잘 받는 사람. 아. 이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 많은 사람. 작가님 얼른 본인 명식을. 예, 김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신사를 보아서 김훈이 나오면 조금 유리하다. 실제로 제가 제 제자들 쪽에서 보면 김훈관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좀 습득이 빨라요. 그건 김훈 살도 아니고 김훈관이라고 하네요. 예, 김훈관. 정확히는 김훈관살.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김훈관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귀신을 본다는 뜻이죠. 평상 일상생활 중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면 조금 그런 이제 감각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실력이 빠른데 처음에는 약간 지지난반이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마다 양상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저도 혼자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김훈관살이 두 개나 있는데요? 저야 뭐, 그것도 김훈관도 다 같은 김훈관이에요. 여기도 이제 계급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다 계급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묘신 김훈관이라고, 그것도 일월지 묘신 김훈관이라는, 아, 좀,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되게 지금 어깨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좋은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 기문관이 너무 강하면요, 꼭 질병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 질병으로 귀결되시는 지금. 빛과 그림자가 있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허룰루이님이 뭐 기문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혼자 공부를 했는데 저는 많은 그 대신 저는 많은 시간에 걸렸죠. 그때는 이런 뭐 인터넷 만세례 프로그램도 없었고 저는 이 여덟 글자를 뽑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거 뽑는 데까지 한 몇 달 걸렸습니다. 그거 막 뽑는데 다 틀리고 웃지 못할 일도 참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그 교보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네. 지금 제 나온 책이 명리 운명을 읽다가 이제 제 강좌의 10주간의 기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이제 곧 나올 2권이 이제 심화반 10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정도면은 총 20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의를 지난 3년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 기초반 심화반 한 20주 정도의 공부를 좀 하면 물론 이제 좀 성실하게 공부 안 빠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이제 명리학에 대한 개념들은 좀 대충 깨우치고 본인 걸 볼 수 있는 본인 거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 보통 수업 시간에 쓰는 질문 그러잖아요. 근데 질문은 뭘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모르는데 뭘 질문을 해. 근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는 것이 어디까지고 모르는 게 어디서부터라는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이미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예, 한 20주, 20주면 뭐 한 5개월,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뭐 이걸로 업으로 나서실 거 아니라면요. 이걸로 직업을 삼으실 거면 택도 없는 얘기고. 큰일 납니다. 선무당 되네요. 선무당 사람 잡고 밥봉수 지방 망쳐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요즘은 뭐 그 고장 뭐 한 6개월 코스에 뭐 사회교권에서 명리학 공부하고 뭐 개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정도면은 적어도 자기와 자기의 특수 관계인들, 애인, 뭐, 혹은 뭐, 자녀, 부모, 이런 정도. 왜냐면 이건 자기가 사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은 갖출 수 있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경천님께서 선생님 책을 필두로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길이 안 보이네요. 혹시 권장하시는 책이 있는지요? 이분은 또 본인의 명식을 또 밝히시면서 또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네, 그리고 IT 회사를 네. 운영하시다가 접고 중국에서 또 10년 계시고 작년부터는 또 베트남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역마가 지금 있으시는 건가요? 이분은 역마가 전혀 없으신데. 대운에 들어왔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천간에 경경 병존이 있군요. 경자일 경진신. 아, 지금 이것만 보시고 지금 역마가 없다고 보신 건가요? 와. 지금 게시판이 그래 병오년 갑오월 경자일 경진시 사주의 남자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전문가는 나오는군요. 우리는 물러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시려면은 끝이 없겠죠. 모든 공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리학도 사실은 하자고 들면은 끝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참 명리학은 오랫동안 어둠의 학문이었다 보니 사실 좀 책으로만 공부하는데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명리학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책 보면서 알았는데. 한글로 된 것만 하더라도 400권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이 그냥 업계용 책. 그냥 그들만의 언어로 쓰이진 책. 전문가용. 예. 그리고 대부분이 한자. 그리고 이런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어떤 뭔가 인문자가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권장할 만한 책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경친님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뭐 제 책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더 하고자 하시면은 제 다음 책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광고가 나가네요. 네, 광고가 아니라 이건 읽으신 것 같으니까. 심화반 책은 언제 나오세요? 심화반 책은 빠르면 올해 2016년 5월경에 나올 생각입니다.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복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벙커원에 기초반, 심화반, 세미나반 인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심화반 정도가 끝나셨으면 고전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시려면 가령 이제 자평진전이라든가 적천수라든가 궁통보감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건 글자 그대로 이제 고전입니다. 이런 고전들이 물론 한글로 잘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만 읽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좀 정색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연애자평에서 자평진전, 적천수 공통보감 같은 이제 널리 알려진 지난 천년간의 명저들을 한번 또 일독해보는 것도 일단 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제 이 한글 세대에 걸맞는 그리고 이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자본주의 시대의 환경에 걸맞는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좀 인문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소통이 들어가 있는 좋은 책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불모지인 것이 지금 현재 명리학의 현실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명리학도 엄청 통섭이 필요한 학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 방법이 권장하시는 게 결국은 선생님 책과 인간 정확히 말하면 권장하는 책은 나의 다음 책. 5월. 그래서 이제 그 임권대 감독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동안 100편 갖고 이제 100편 넘었지만 100편 가까운 영화를 찍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 뭡니까? 그러면 다음 영화예요. 야. 야, 그거는 정말 대가들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맞아, 괜찮다.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해줘요. 뭐 이거죠. 굉장히 처절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야, 이건 제목이 강렬한데요. 강원 쌤의 첫 번째 마루타가 되고 싶어요. 도남동 뽀로리. 강원 선생님. 저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재주나 재능이 보이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무슨 일을 해야 기쁘고 재미있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10년 동안 연극과 뮤지컬에서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요즘은 공연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치네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일에 재능이 있을지 몰라서 고민 중입니다. 혹시 사주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조언을 얻고 싶어 용기 내어 글 남겨봅니다. 야, 그리고 강렬합니다. 저희 사주가 마루타가 되어 탈탈 털리는 기쁨을, 그 영광을 제게 하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강쌤 앱을 다운받아 보았어요. 근데 인터넷에 제 일주를 쳐보니 갑신일주. 남자는 아내를 때리고 갑신일주 여자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경우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서세원이 갑신일주라고 해서 괜히 후덜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친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자분이시구나. 여자분이시구나. 추신. 강원쌤의 여러 강의를 벙커원 멤버십으로 들었었는데 새로운 방송 나와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대박 번창하시길 바래요. 이거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아브나인 연구 팬이에요. 죽돌림 목소리 반갑네요. 됐고요. 아, 네, 마지막에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여자분도 아브나인 연구를 들어? 여자분이 더 많이 들어요. 대부분 누나들이 남자 동생한테 추천해주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나는 느끼한 남자들만 듣는 줄 알았더니 청자의 70%가 여성입니다. 네. 아, 부러워. 이 방송은 거의 90%쯤 될걸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걸신이라 불러다놓은 90% 가 남자야. 아, 그래요? 제가 10%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우회네요. 예, 마루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참. 마루타가 돼서 탈탈 털리고 싶다는 거는 여기 오시고 싶다는 거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뭘 올려주신 건가? 하시죠. 뭐 이번에 한번 초청해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여자분이라서 그런가요? 당연하죠. 근데 남자친구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제 이 갑신일주. 그래, 진짜 서세원이 갑신일주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일주는 연월일주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일주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일주론이라고 하는데 일주만 가지고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 혹은 심리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사주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일주라고 해야지. 그러죠. 하나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주 이자 이래야 되겠네. 네, 그렇죠. 일주 이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일주는 가장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주이긴 하지만 일주만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일주만 본다 하더라도 갑신일주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갑신일주생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거의 뭐 혈액형 같은 수준의. 아마 이분이 뮤지컬에서 오랫동안 배우로 뭐 연기를 하셨다면 아마 이분의 선배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선배뻘 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잘 아는 갑신일주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너무 아내도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뻐합니다. 남자분인데. 그런데 이 갑신일주는요 이제 앞으로 서서히 풀어가겠습니다만 좀 허세가 있긴 있어요. 허세가 뭔가 그러니까 허세와 리더십 이것이 갑신일주가 가지고 있는 두 얼굴입니다. 뭔가 저 나를 따르라 이런 약간 그.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합니다. 많은 자기 희생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충족 안 될 때는 좀 초조해하는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갑신일주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뭔가 좀 절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꿈꿀 수 없는 무신일주는 절대 꿈꿀 수 없는 무신일주는 그런 거랑 정치랑 거리가 없는가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활락의 세계가 좋아 이게 이제 무신일주고요. 근데 이 갑신일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이 갑신일주의 대표적인데 우상호 의원이 뭐 마누라 좁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재주나 재능이 보이는지. 꼭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험악하게 얘기 다루는 것들이 많아요. 좀 자극적인. 자극적으로. 네. 특히 또, 특히 옛날에는 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은 고분고분해야 돼. 토 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나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렬한 기운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흉한 얘기들을 막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갑신일주, 을사일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주에 좋고 나쁨이 없듯이 어떤 일주는 좋고 어떤 일주는 나쁘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다만 스타일과 특성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막 서세원이 갑신일주라고 해서 막 갑신일주는 우정 뭐 만화 좁힌다 이런 그 얘기들은 적용될 수 없는 얘기고 또 그냥 갑신일주를 하더라도 그 주변의 나머지 여섯 글자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일주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사실 이제 서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다면 굉장히 금의 기운, 갑신에 있어서 신금의 기운이 연주, 월주에서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큰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힘도 되고, 서세원은 그냥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었잖아요. 좀 탑이죠. 탑의 어떤 진행자이기도 했고,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막 시작할 때 서세원이 이제 이 납자루 때 연분홍 치마라는 굉장히 히트작도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힘들이 또 이런 데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또 너무 지나쳐서 근데 이제 서세원에게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는 갑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주인 신묘월주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월주의 급제의 제왕이 약간 폭력성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뤄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왜 바깥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들 집안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많죠. 식소를 좀 굉장히 폭력에 대하는 경우 있죠. 한국이 좀 많죠.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급제의 제왕의 힘이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제왕이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갑신일주는 제가 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모시는 걸로. 일단 모시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것도 재미있네요. 아까 도화가 예전에 역사적 맥락에서 예전에는 안 좋았듯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지금 갑신일주도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일주만 보고 일주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혼수가 높고 뭐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갑신일주란 것도 아마 이 일주가 있으면 사람 많은 분들 그냥 넣어볼 텐데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기가 세니까 안 좋았으니까 나쁘게 적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재밌네요. 그러네요. 아, 참 유익한 방송입니다. 통섭의 명리학. 그다음은 밤토라빠 하이칼라님께서 낯익은 닉네임이네요. 이분 초창기의 제목에 응모해 주셨던 분입니다. 제목이 운명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라고 물으셨고요. 엄청 길게 적어주셨어요. 예, 질문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19살 당시 소년 강원 선생님이 그때 이제 친구분 아버지한테서 이제 사주를 딱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과연 운명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면 또 안 되고 또는 언제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따로 있는지 알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 또 뭐 득이 되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물을 먹여도 소는 우유가 되고 뱀은 독이 된다. 뭐 칼을 쥔 사람이 뭐 강도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분명 앞으로 다뤄질 방송 주제 중에 포함될 것 같지만 뭐 제 입장에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크고 무겁게 느껴져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굉장히 중후한 질문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19살 때 제가 그 제 친구 아버지한테서 제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저 못 받아들였죠. 뭔 소리야 지금? 뭐 결혼을 세 번 해? 그리고 뭐 성공 별로 못해? 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굉장히 그 명리학계에 유명한 고승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20살이 되기 전에는 사주를 봐주지 마라. 의미가 없다. 근데 그 20살은 뭐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른을 말씀하셨던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아닌 자들에게 사주라는 이름으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 그때는 그냥 자기 쪼대로 살게 놔두는 게, 오히려 좋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저도 많은 부분 그분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뭐,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라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허접한 얘기라도, 굉장히 뭔가를 갈급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말도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런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것도 다 다른데 뭐 언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제 이 남자와 여자로 보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사주에 관심이 많고 남자들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허세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 내가 뭐 내 운명의 주인인데 뭐 그렇죠. 내가 개척해 나가지. 개척해 나가지. 뭐 근데 뭐 지가 뭘 나에 대해서 안다고 뭐 그러는 거야. 허세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는 이제 또 수많은 어떤 그 이른바 역술가들의 잘못들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운명의 판관인 양. 네가 모르는 운명을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노라. 뭐 이렇게. 그럼 나도 조까 이 새끼야. 이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허세를 부려서 득이 되는 경우는 코미디의 배우 경우 말고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삶의 뜨거운 맛을 못 본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어찌보면 명리학은 그것을 공부하고 남의 운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심과 겸허함입니다. 실제 20세기 한국의 이제 3대 명리학자 중에 아주 그 우뚝 솟은 고봉과 같은 분이죠. 독일의 박재환 선생 같은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말을 어떻게든 해서 해줬다고 합니다. 뭐 함부로 막 남의 운명을 막 재단을 하려 든다든가 막 가르치려 든다거나 이런 자세를 평생 보이시지 않았다고 해요. 명리학은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조언하는 것의 본분 학문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은 그 자신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카리스마도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약간 매저키스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아직도 좋아하는 거예요. 씨발 그 시대 살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뭔가 나 좀 더 때려줘. 뭐 뭔가 이렇게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매력 내지는 막 그 복종심 이런 그런 걸 갖다 카리스마라고 알고 있는 참 못된 버릇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폐해들이 모여서 좋지 않은 그런 선입관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의 운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은 그런 독일 박재환 선생의 에티튜드를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권위는 호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애정과 사랑, 타인의 삶에 대한 그 겸허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명리학을 또 이제 접하는 사람 혹은 이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분들도 좀 겸손함이 필요해요. 물론 도를 넘은 얘기, 뭐 협박을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너 뭐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는 거. 이런 말들은 딱 들어서 기분 나쁜 말들은 무시하세요. 그건 네. 주로 99% 사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결별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많은 명리학자들은 또 그런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어떤 그 이분들의 삶의 얘기들을 듣고 조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을 들어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해서 우리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리고 다 조심하는 얘기는 최소한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는 조언이니까 그런 걸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결국은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폭넓고 깊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책도 읽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자문이나 조언도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독단적인 어떤 자신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런 또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 생각한다는 자세로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지고 좀 더 즐거웠고 좀 더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인생 한 번뿐이고 한 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좀 질이 안 좋은 게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되돌리기가 다시 이것을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한번 삐끗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략이 더욱더 기성을 이런 점술들이 더욱더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또 예전엔 대학 입시가 그랬죠. 네.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원샷 게임이에요. 매번 삶의 국면이 원샷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런 데 대한 사회적 의존성들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략을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은 이런 사회의 불안정성들을 최소화하는 거. 나만 잘 살자고 덤비지 말고 나와 내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나은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쾌락을 공유하는 사회. 쾌락이 있는 삶. 기승전 쾌락. 쾌락이 있는 저녁. 아, 저녁이랑 붙으니까 좀 그렇다. 어울린다. 저녁부터 해. 그럼 밤에 하는 거야, 그런 거나. 그런 삶을 만드는데 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요, 언젠가 또 재물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팁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언제 네가 떼돈을 번다라고 얘기해준 욕설과는 전부 거짓말장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떼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물으러 제발 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상담해주는 역술가를 사기꾼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좀 불가능한 답변이군요. 불가능한 답변이거든요. 여러분 사주 보러 가서 저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떼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그건 또 무슨 이상한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계시겠지만요. To be continued. 재물에 대해서 왜 그게 거짓인가? 를 한번 밝히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차 있고 이게 다 정말 질문들의 힘이고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방송 후기가 있네요. 요거까지 읽고 그럼 뭐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래 한 거요. 한장 남아 있어서 빠진 줄 알고 했어. 그렇군요. 그러면 뭐 계속 전화도 오시고. 이뤄서 볼까요? 아까 지금. 과연 선생님 말한 to be continued 하고 빡 자르면 되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